안녕하세요. 모빌란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과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